네, 굿모닝뷰 전날 나온 주요 기업 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LG생활건강입니다. 이 LG생활건강은 전날 유제품 전문기업인 푸르밀 인수를 최종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공시했습니다. 앞서 투자업계에서는 이 LG생활건강이 유제품 포트폴리오 강화 차원에서 이 푸르밀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. 이 LG생활건강은 리프레시먼트 산하에 스파클링, 주스, 그리고 커피와 티, 생수 등 다양한 음료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중에서 하나 빠진 것이 우유와 유제품 영역인데요. 때마침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 푸르밀이 매물로 나오게 되면서 LG생활건강은 인수를 타진했습니다. 하지만 사업상 시너지가 없다는 판단에 인수를 하지 않기로 이번에 결정을 한 겁니다. 이 LG생활건강은 음료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이 본건에 대한 인수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이 LG생활건강의 앞으로 움직임도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던 이 반도그룹이 보유 중인 한진칼의 주식 대부분을 처분했습니다. 이 전날 반도그룹 계열사 대호개발 등 최근 한진칼 주식 1,075만 1,000주를 매도를 했는데요. 이로써 반도그룹의 한진칼 지분율은 지난해 4월 16%에서 0.9%로 낮아졌습니다. 이 반도그룹은 델타항공과 LX판도스에 각각 한진칼 지분을 매도를 하고 나머지 주식도 기관 등에 매도를 하게 됐는데요. 2020년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그리고 사모펀드 KCGI와 3자 연합을 구성해서 조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여온 이 반도그룹은 지난해 3자 연합이 해제되자 지분 정리에 나선 겁니다. 이 업계에서는 반도그룹이 이렇게 지분을 정리하게 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막을 내렸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.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HLB는 미국 헬스케어 기업 에보트와 185억 원 규모의 비강용 검체 도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날 공시했습니다. 이 HLB 관계자는 지난 3월에 145억 원의 공급 계약 체결에 이어서 이 단일 검체 도구 공급 계약 기론을 경신하게 됐다라고 언급했는데요. 이는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는 매출액 대비 26%에 이르는 규모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. 이 HLB는 지난 1월 체외 진단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 FA 흡수 합병 절차를 완료하고 이 HLB 헬스케어 사업부로 재편을 했는데요. 이 HLB 헬스케어 사업부는 체외 진단 사업 확대를 위해서 300억 원가량을 추가 투입해서 대덕 R&D 특구에 위치한 연구시설 용지에 둔곡 제2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이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면역 진단용 키트 그리고 각종 질병, 바이러스용 이 검체 채취 도구와 수송 배지 등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이 재무전략본부의 백윤기 부사장은 당사는 올해 이 최대 실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조속히 신약 승인을 받아서 환자의 삶도 개선을 하고 주주의 염원에도 보답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. 이 HLB의 행보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다음 뉴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서울시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인 동작구 흑석 2구역에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입찰을 했습니다. 이 전날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 삼성물산은 흑석 2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절 입찰에 단독으로 응찰했다고 설명했는데요. 이 삼성물산이 1차에 이어서 2차도 단독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서 이 흑석 2구역의 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이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는 다음 달 29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이 흑석 2구역은 지하 7층부터 지상 최고 49층의 규모로 1,000가구가 넘는 아파트와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. 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를 하게 되고요. 분양가 상향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다만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증가분을 이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. 이 삼성물산 관계자는 흑성 뉴타운 내 레미안 아파트가 처음으로 들어서는 만큼 이 역량과 노하우를 총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 관련한 뉴스도 여러분들 삼성물산과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.